여행 레저 업계는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업종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위주로 선별하는 이번 4차 추경에서는 이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서 어려움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유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가 덮친 올해 상반기, 여행과 테마파크, 카지노 등 주요 레저 업체 실적은 처참합니다. 하나투어는 1,000억 원 이상 순손실을 기록했고, 에버랜드와 롯데월드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테마파크의 영업 손실도 700억 원에 가깝습니다. 복합 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는 지난주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 발생해 비상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자만 9명으로 확산을 막기 위해 호텔과 리조트는 오는 9일까지, 외국인 카지노는 무기한 영업을 중단합니다. 벼랑에 몰린 기업들이 희망 퇴직 등 비용 절감책을 시행하며 업계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성 역시 크게 흔들렸습니다. 여행업 등 일부 업종은 정부의 특별고용 유지 지원 기간이 내년 3월까지 연장돼 그나마 현재 수준의 고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별 지원할 이번 4차 추경 예산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은 크게 기대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 저는 이미 이제 고용 지원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특별 고용 지원도 받지 못했던 다수 레저 업체는 2차 재난지원금에서도 소외되며 위기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찬입니다.